투. 더 두꺼워졌잖아. 투 열오빠. 대가리 봐 대가리. 요 옆에서 우리가 지금 사진을 찍은 거야 딱. 근신 근신. 근신 먹으면. 아 지금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근신을 먹어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분리수거하고 애들 막. 담배는 어디서 폈어? 담배 저 끝에. 담배는 복도 끝에서 피는 거야 원래. 복도에 공간이 이렇게 있어. 무슨 걸로 모르겠네. 어, 우리 고등학교 때 다녔던 때 식당으로. 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땡땡이 까고 점심을 먹으러 가던 데가 있어. SBS 근처 많이 먹어. 한현 제작소 앞에 지하 상가인데 이름이 그대로 이래죠. 간판이 바뀐 건가 사장이 바뀐 건가 모르겠어. 원래 이런 게 안 돼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여기 또 애들이 PC방에 있었어. 근데 게임오정 PC방 어. 디아블로 했던데. 어, 디아블로. 그때 디아블로 인기 엄청 많아가지고. 와 여기. 야 그때 진짜 웃긴 게 그 당시 여기가 여기가 PC방이었잖아. 여기가 무공방인가. 고등학교 때 이산동고 다닐 때 여기가 그 게임하고 밥 먹고 그랬었는데. 네 오랜만에 사장님이 바뀌셨구나.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실 이게, 저희가 20년 전에 네. 이산동고 다닐 때 땡땡이 치던 시절. 여기 저 맞아 저기 땡땡이 치던 게 저거잖아. 네. 저는 기억해. 이렇게 PC방이 저쪽 뒤에 있었고. PC 저거 이거예요? 네. 깨모정 깨모정. 아 내가 진짜 기억력이 많이 와. 그래 저기 아니겠니까 요즘 있어. 오삼볶음 2인짜리 하나랑 그 다음에 김치찌개 하나랑 순두부찌개 하나 이렇게 주시고. 자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먹었던 그 정식이 나왔어. 오늘 우리가 시킨 메뉴는 그때 오징어볶음 제육볶음 제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뭐냐 이름? 오징어 제육볶음이죠. 어, 오징어 제육볶음. 오삼 제육볶음. 김치찌개, 김치찌개 순두부. 나머지 이제 서비스로 나온 건데. 서비스로 계란 후라이. 반찬은 이제 계란 후라이, 호박전, 이제 콩나물 무침, 무생채, 멸치 고추 볶음, 김치, 미역국 이렇게 나왔네. 먹읍시다. 자 먹어보자. 본격적으로 동생. 야 숟갈 동생 챙기질 않냐? 잘 안 챙겨. 아 원래 누구도 안 챙겨. 지도 안 챙기는데 뭐. 짠. 20년 전 그때 그 맛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 역시 손맛은 변하는 거예요. 제육볶음이랑 오징어. 호박에 살아있네. 계란 후라이 하나씩 가져가가지고 밥에다가 하나씩 싹싹 올려. 아 맛있다. 근데 맛있지? 진짜 옛날에 학교 땡땡이 치고 나와서 먹는 느낌이 나네. 근데 우리가 분위기가 공부는 그렇게 안 했어도 대학은 다 갔어. 그렇지. 공부는 내가 그래도 우리 애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잘했지. 너 수능 몇 점 맞았어? 70, 80인가? 장난 쓰지 마. 아니야. 400점 만점이야. 그러니까. 무슨 70, 80점이야. 아, 우리 때 수능이 역대급으로 어려웠거든. 그래서 330점 맞는 애들이 인서울을 다 갔었어. 우리 때는. 우리가 공부 안 한 이유는 있었어. 예체능이어가지고. 그렇지. 우리 다 예체능이잖아. 학교 다닐 때 너무 재밌었는데 가장 힘든 건 아침에 일어나는 거. 학교에 아침에 가는 거는 안 힘들어. 재밌었어. 세팅하고 뭐하고 재밌었는데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머리에 젤을 바르고 가면 항상 머리를 아침에 빨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일로 와. 어 머리에 뭐야 이거 이러면서 머리를 자꾸 가갖고 맨날 머리를 빨아버려.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어. 그래서 형이 그 고2 때부터 그래가지고 머리를 삭발을 했다. 반찬이 전체적으로 맛있네. 깔끔하고.
네, 회차로 우리 그 효우님 구독자분들은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걸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아, 먹을 때 얘기하지 않는 게 추세라 요새는 또. 유로파 TV는 왜 먹방을 이렇게 자주 안 해요? 도대체 나한테 무슨 홍보를 바라는 거예요? 네 채널에? 레이스킴 홍보? 그냥 이런 친구가 있다. 혼자 사는 친구가 있다. 먹방을 하셔야 구독자를 좀 업어갈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까지. 순두부에는 계란도 친구한테 양보. 저 순두부에는 계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 옛날에 짜장면집 거기 갔었어야 되는데. 학교 앞 짜장면. 진짜 레알 추억의 장소인데. 칼국수집이랑. 우리는 학교 끝나자마자 그리고 옛날에는 홀라텍으로 달려갔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랬지. 홀라텍이라는 게 한때 유행했었어. 홀라텍. 어쨌든 여러분 그 한영 멋지구야? 멋지구야? 여기가 큰마을 앞이라 그래야 되나? 여기가 8단지죠? 8단지. 한영 8단지 상가 일지구 8단지지. 희래정 식당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또 일산동고 저 출신인 아드님이 아드님이세요? 같이 옆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되게 신기하네. 근데 어떻게 학교를 여기 다녔지? 여기 사니까 여기 다니지. 아, 집도 이쪽이세요? 아, 그래요? 우리는 다 탄현을 안 살았어. 너 탄현 안 살았잖아. 나 일산동구에 도보 3분 거리에 살았어. 아, 그랬나? 나는 너 빼고 다 탄현 살았어. 나는 여기 처음 다닐 때 집 화정이었어. 화정. 알고 있어. 화정에서. 나도 화정이었어. 그래서 이사를 온 거야. 아니요. 여기로 학교가 돼가지고. 아니, 거기서 학교를. 진짜 웃긴 게 내가 저동중 나왔는데 그 당시 때 저희 다 수염 봐가지고 고등학교 갈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나는 원래 일산정보고등학교 가고 싶었지. 근데 수염 봐서 가야 되는데 경쟁률이 센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너가 갈 인문계는 없다 해서 나를 화정으로 보냈어. 왜냐면 탄현 끝자락에 있으니까 잘 안 올라 그래. 진짜 끝에 있었어. 지금 일산동고 좋지. 아, 근데 그 당시 때 학교 편하게 다녔거든. 친구가 싸움 잘해서. 에이, 우리 학교 그런 게 있었냐? 우리 학교는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뭐 요즘 애들 말하는 일진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다 어우러서 사는 그런 거였지. 우리 후배님이 이렇게 잘 챙겨주시네. 후배님이 또 야채 쪽으로 잘 챙겨주네. 여기는 저기 차량 등록 사업소 출신이고 저는 초등학교 출신이고 공익근무. 복사 많이 했거든 나. 복사 좀 했어요? 복사를 왜 해? 복사 안 했어요? 그럼. 차량 등록만 했지. 번호판 자르고. 푸우님 영상 중에 가장 페이버릿은 다 때려놓고 끓인 찌개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몇 번을 해 먹어도 어차피 우리가 아는 그 맛인데 그런 게 맛있어. 그냥 실제로도 햄치즈 뭐 다 때려놓고 라면 넣고 그런 게 네가 자취 요리를 자주 해 먹으니까 그게 그냥 사실 푸우님 영상 보면은
입맛 없을 때 보면은 먹는 영상들이 많지. 유튜브에서 한식부인가 원래? 정승명승이? 한식부 검색해서 이모 한식부 한식부랑 여럿바 구독 좀 눌러. 그리고 후배님이 한 명 빨았네. 구독자 한 명 빨았어 와가지고. 후배한테 빨았네가 뭐야. 빨았네가 더러운 새끼야. 친구들 만나면 더 저렴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때 원래 나눴던 대화가 나이 마흔 먹고 오십 먹어도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냥 일적으로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이럴 때는 전혀 그런 말투가 안 나오는데, 우리 특히 고등학교 중학교 때 동창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밥 먹고 술 먹고 이러면 옛날에 쓰던 말투나 비속어들이 많이 나와. 엄청 드문 일이잖아요. 이렇게 또 오래된 친구가 또 유튜브를 하고. 그치. 나도 그 친구 때문에 유튜브를 해서 같이 뭘 한다는 거는. 그래서 약간 이게 컨셉이 좀 같으면 좋은데, 내가 이렇게 그렇게 먹방을 한참 처음 시작할 때 먹방을 많이 추천을 했거든요. 아 근데 내가 먹는 걸 좋아해. 아, 몇 번 하더니 안 해. 내가 먹는 걸 좋아해. 저 푸우 채널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친구 밥해주기 버전이 있어요. 그때 이제 리얼한 데뷔 전 김승려 씨의 여로빠 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로빠 어떻게 하는 거? 한식푸우와 여로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할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알죠? 하세요. 시작. 여로빠 안녕.